홍준표 시장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5일 수성호텔에서 지역 소멸과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2023 지역대학 육성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5일 시청 삼격청사에서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한명아 적십자봉사회, 대구시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연중 모금 중이며 특히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납부 권장 금액은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만 원 이상으로 가상계좌 송금, 금융기관 창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5일 수성호텔에서 지역 소멸과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2023 지역대학 육성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라이즈 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5월부터 대학, 기업,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라이즈 추진단을 운영해 4대 프로젝트와 14개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대학 실무 추진단을 운영해 세부 사업 모델을 발굴해왔고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총괄 조정해 라이즈 기본 계획서를 보완한 후 12월 중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